안녕하세요. 동화책 읽어주는 엄마, 준이 엄마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책이에요. 책에 보면 생쥐와 두더지는 숲속 공원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에 놀러 와. 두더지와 생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더지가 생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꼬부랑 길을 따라가다 뾰족호 산을 넘고 동그랑 연못을 돌아 땅굴을 지나면 바로 우리 집이란다. 초록색 문이 우리 집 표시야. 다음날 생쥐는 두더지네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꼬부랑 길을 따라가다 뾰족호 산을 넘고 동그랑 연못을 돌아 땅굴을 지나니까 초록색 문이 나왔습니다. 생쥐는 두더지네 집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 생쥐가 두더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땅굴을 지나 동그랑 연못을 돌아 뾰족호 산을 넘어 꼬부랑 길을 따라오다 구름가리를 건너면 바로 우리 집이야. 초록색 지붕이 우리 집 표시란다. 다음 날 두더지는 생쥐네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두더지도 생쥐네 집에서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오늘 함께 읽어봤던 책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책으로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또 봐요.